He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0일 화요일이죠. 장중 스팟시황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미국이 하락했던 영향인지 지금 시장 마이너스 1.1% 코스피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 마이너스 1.27% 하락 중입니다. 자, 20일 일봉상 20일 지지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자, 분봉상 자 갭 하락에서 시작해서 땡겨 올렸는데 그대로 대밀리고 있어요. 자, 중국도 지금 별로 좋지 않거든요. 자, 중국 체크하시려 했습니다. 마이너스 1.63%로 여기 저항권에서 60일 돌파 이후에 지지하지 못하고 밑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환율은 뭐 그만 합니다.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데. 자, 그리고 해외 선물 시장도 지금 좋지 않습니다. 다우존스 마이너스 0.30%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도 마이너스 0.43% 선물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닥터K 포트폴리오 비중 축소 의견 드렸습니다. 30% 현금 70%. 자, 포트폴리오 양호입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 전부 다 4개 다 불었습니다. 이거 셀트리온 21만 1000원에 잡았기 때문에 오늘 마이너스 0.44라도 불었습니다. 자, 시장은 마이너스 1% 넘는데 포트폴리오 전부 불었어요. 닥터K가 말씀드리기를 조선주와 통신주가 강하다. 주도주다. 조선주와 통신주만 거의 올라가다시피 하고 있어요. 나머지 특별히 올라간 섹터, 여기 음식료 정도 빼고는 주력 섹터는 조선과 통신이라는 거 틀리지 않았습니다. 전기전자와 자동차 패대기를 치고 있습니다. 안 좋아요. 그죠? 그리고 바이오주도 뭐 약세 있는데 셀트리온 삼행제 유독 강합니다. 강하다 그랬어요. 셀트리온 차익 실현 여기서 차익 실현했습니다. 3분의 1. 4분의 1입니까? 3분의 1입니까? 어쨌든 추가로 더 차익 실현해라 그랬습니다. 4분의 1 정도만 남겨놓고 다 차익 실현. 그죠? 그죠? 자, 4분의 1을 왜 남겨뒀느냐? 아직까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처지면 더 던지십시오. 닥터K 기준으로는 지금 현금 70% 이상 가지 있어야 돼요. 자, 25% 그러니까 4분의 1씩 정도만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원래 샀던 가격에서 현금 비중 70% 이상으로 확대 의견 드립니다. 시장이 박살나고 있으니까 시장 따라가야 돼요. 먹은 것 잘 챙겨야 돼요. 미련 따위는 부리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자 전고점 인근에서 그죠? 밀렸는데 다시 들어올렸습니다. 자, 적당히 챙겨가라 그렇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별 문제 없어요. 플러스권입니다. 자, 챙겨놨고, 그죠? 밑으로 쳐지면, 나머지 비중 더 축소하시고, 3400원 간다 그랬습니다. 3400원 딱 찍었을걸요? 3400원. 그죠? 전고점 여기 3400원이죠? 3500원도 아니고, 3400원 딱 찍고 내려갔습니다. 3400원까지 목표치 보겠다 했고, 여기 깨지는 순간 던지라 그랬습니다. 3분의 1 이상. 그죠? 3분의 1 맞죠? 자, 더 빠지고 있으니까 더 던졌으면 되겠죠. 추가로 4분의 1 정도만 남기고 다 던지라 그랬습니다.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4분의 1은 남겨둡니다. 포트폴리오 양호. 시장 박살나도 닥터K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양호. 자, 오늘은 알람이 안 간 것 같습니다. 그죠? 장중 스팟인데 몇 분 안 들어와 계시네. 그죠? 상관없습니다. 유튜브에서 좀 제때제때 보내주면 좋은데, 자, SK텔레콤 괜찮다 그랬습니다. 눌리면 관심 있다 했는데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그죠? 괜찮다 한 것은 비교적 잘 가고 안 좋다 한 건 빠집니다. 비교적 삼성화재도 괜찮고 NC소프트도 위로 올라가고 있어. 그죠? 자, 이것도 고점 보이고 제일기획도 포스코 캠텍도 뭐 양호잖아. 그죠? 그래서 업종 대표주가 업종 어떤 업종이 강한지 그리고 1등을 하셔라.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밑으로 처져 있는 거 말고 우상향하는 종목 고르시고 이상한 애들 말고 업종이 1등 2등 정도만 체크하셔라. 그리고 그 중에서 가능한 한 1등을 매매하셔라. 그리고 1등이 갔는데 2등이 못 갔다. 1등을 적당히 챙겨 먹고 2등으로 갈아타는 순환매, 업종의 순환매
까지 결합한다면 베스트 트레이드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20일 안 깬다 그랬어. 그러니까 20일 넘어갈 거라 그랬어. 일단 넘어갔어요. 그죠? 시장만 더 좋다면 강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그래도 양호하게 조정받고 있는 겁니다. 그죠? 23만 1000원에서 던지라 그랬어요. 여기. 그죠? 다 말고. 그죠? 위로 더 치고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분 남겨둡니다. 자, 수익은 잘 챙겨야 돼요. 밀리는 거 다 두드려 맞지 마세요. 다 토해내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자 스트레이트로 올랐기 때문에 적당히 수익 난 분들은 조금씩 챙겨가십시오. 시장이 안 좋아요. 셀트리온 제약도 급등 이후에 조정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바이오즈 별로니까 체크 안 할게요. 자, 2차전지도 별로고요. 남북 경협도 뭐 밑에 있는 애들은 조금 괜찮은데 그만해요. 신우 있으면 1번. 자, 목표치까지 어느 정도 왔어. 적당히 알아서 매도. 자, 포트폴리오 여기 체크합니다. KT는 위에서 많이 던졌고요. 그죠? 3만 깨면 또 비중 축소하고 시장이 저점이 깨지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현금 8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그죠? 4개 있으니까 하나씩 한 5%씩만 가지고 있어야 돼. 이해된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이해야. 토해내지 말라고. 하락장인데도 플러스 내면서 왔으면 적당히 먹고 미련 부리지 말고 적당히 챙기면서 간다고요. 아시겠습니까? 현금 비중 밑으로 처지기 시작하면 80% 이상입니다. 적당히 다 던져도 상관없어요. 적당히 다 던져도 상관없다고. 시장이 별로예요. 지금 현재 현금 비중 20% 절대 넘기지 말기 바랍니다. 여차하면 다 던져도 상관없어. 일부만 셀트리온하고. 근데 이 워낙 지금 추세가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일부 소량만 보유 정도지. 이게 깨지면 달라요. 또 이런 게 저점 깨지면 달라요. 시장 깨지면서 저점 막 떨어지고 이러면 다 던져도 무관합니다. 다시 받아 넣으면 돼요. 이번에 던지면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관망할 거예요. 아마 시장이 시원찮으면 관망할 겁니다.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위험 관리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찾았는데 응? 근데 셀트리온이 좀 강하긴 강해. 근데 여기 깨지면 안 돼요. 22만 6천 깨지면 다 던지세요. 일단 먹을 만큼 먹었어. 22만 7천원이 목표치였는데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고 23만 1천원까지 먹어냈으면 됐어요. 목표치 충분히 달성했습니다. 더 가는 건 내 거 아니다 딱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이 흔들흔들하면 장사 없습니다. 1분은 조금 가져가고 싶어요. 진짜 1분 가져가세요. 셀트리온 다 던질 필요 없습니다. 플러스 아닙니까? 아직까지 다 우상향 중이에요. 아니 나도 열일 중이야. 바빠 죽겠어 아주. 그래서 크게 지금 뭐 포트폴리오 양호하게 가기 때문에 여기 21선 깨면 안 돼요. 코스피 깨지면 밑으로 다시 쳐지면 상당히 곤란하다. 지금 현재 문제점은 자 외국인의 선물로 조금 붙들어 주긴 하는데 현물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쭉 팔고 있어. 매수세가 안 들어옵니다. 4천억 5천억 6천억 7천억 거의 1조 가까이 지금 계속 매도를 때리고 있어요. 여기 인근에서. 그래서 기관이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힘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게 해외시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올라가고 싶은데 미국 보십시오. 밑으로 처지기가 더 쉬운 모양으로 만들어놨거든요. 미국이 밑으로 더 처지기가 쉬운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장대 은봉들이에요. 야, 그리고 독일도 그렇고 거기다가 지금 해외선물 마이너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미국 중국 무역 전쟁 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주말에 환태평양 그 무슨 회의입니까? 그죠? 그 회의에서 날선 서로 비판 왔다 갔다. 그래서 지금 완화될 것도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종목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등등등 있죠.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 애플 이런 회사들 점점점 주가가 좋지 않고 실적도 좋지 않을 걸로 전망되고 주택 관련돼 있는 것도 금리 올라가고 수요 없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주식시장 좋지 않습니다. 지금 왜 지금 말을 뜨문뜨문 하는가 하면요. 현금 100%를 할까 지금 약간 고려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20일 지지하는 건 좋으나 중국도 아까 처지고 있는 거 봤거든요. 워낙 주도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고민 좀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고민 안 할게요. 여기 처지고, 여기 지지권 처진다. 전부 현금 확보하십시오. 현금 100% 아시겠죠? 여기 지수 밑으로 깨지고, 저점 깨지고, 여기 노란 줄 치놓은 권역 깨지면 전부 다 팔아. 현금 100%. 양양아, 지지권 깨지면 현금 100% 하랍니다. 채팅방 날려. 그리고 시장 지수 깨져도 현금 100% 하랍니다. 전부 다 던지랍니다. 그렇게 딱 전해놔. 아무래도 조짐이 이상해.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더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더안 먹으면 된다고. 오늘 안에 현금 100% 완료 하랍니다. 딱 남겨줘. 오늘 안에. 근데 셀트리온 이게 좀 아깝거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아 몰라. 더안 먹을래요. 더안 먹습니다. 시장이 개판이에요. 더 가면 내거 아니다 생각할게요. 한 8%씩 먹었으면 됐지 않습니까? 치고받고 했으면 그거보다 더 먹었습니다. 셀트리온 말입니다. 셀트리온. 조건을 반드시 달아라. 지수 저점 깨지고 중국 폭락 더하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 밑으로 지지권 깨면 현금 100% 하랍니다. 이렇게 딱 남겨. 안 두드려 맞아. 불안해, 시장이. 못 먹은 거는 손실 아닙니다. 위험 관리합니다. 위험 관리. 셀트리온이 안 처지면 뭐 괜찮고 이것도 안 깨지면 괜찮아요. 그런데 외국인이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너무 세게 빠졌어요. 현재 지금 마이너스 1.07% 하락입니다. 우리 포트폴리오 전부 풀었으니까 뭐 괜찮나 생각하는데 시장이 마이너스 1%예요. 그죠? 셀트리온은 좀더갈 수도 있는데 좀 아리까리해. 이걸 치고 올라오면 올라가거든. 자, 셀트리온 알아서 잘 하십시오. 능동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조건 달았어. 여기 저점 깨지고 여기 저점 깨지면 다 던지랬습니다. 이해되시죠? 현재 현금 비중 70%에서 80%까지 확대해 놨습니다. 80%까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포트폴리오 5%씩밖에 안 들고 있어. 제 기준으론 다 차익 실현했습니다. 차익 실현했어. 5%씩 남았기 때문에 현금 80%, 포트폴리오 20%입니다. 그런데 밑으로 처지고 지지선 깨지고 그 다음에 여기 시장 깨지면 다 던져도 무방하다. 현금 100% 가져가도 된다. 셀트리온은 조금만 천천히 하십시오. 조금만 천천히. 여기 깨지는 거 확인하고 던지세요. 이거는. 셀트리온은. 전제 조건 답니다. 셀트리온은 22만 6천원. 여기 깨지면 던지세요. 다 던지세요. 이제. 시장 안 좋습니다. 다 던져. 이거. 깨지면. 충분히 먹었어요. 2, 3일 만에 8%, 10% 먹었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뭐더 바랍니까? 시장이 박살나고 있는데. 오스카 쏘고. 자, 좋아요는 눌렀습니까?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자, 어떻게 누른지 모른다. 핸드폰을 보고 계시다면 실시간, 세로로 보면 실시간 채팅 오른쪽에 보시면 꼽혀 있어요. 중간쯤에, 오른쪽 중간쯤에, 그 꼽혀 누르고, 좋아요 한번 누르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누르면 원상 복귀 됩니다. 실시!
아유. 그죠? 누가 무료방송 이렇게 매일 하면서, 그죠? 이야기한 게 거의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지는데 여러분도 좋아요 못 누르십니까? 눌러주십시오. 저희 13개네. 25명 중에. 더 올라가는 거 아쉬워하지 말고 적당히 챙기면서 가십시오. 네, 새로 오신 분들 보이시네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신 빨리 또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저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께 무료로 방송하는데 좋아요도 안 눌러져 있으면 제가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그죠? 양양이는 좀 영양가 있는 거좀잘 먹고 맨날 아프고 하지 말고. 아프냐 양이야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프지 마라. 양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마음이. 양이는 우리 채팅방에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22만 6천 깨진지 잘 봐라. 그거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해도 돼요. 좋은 뉴스도 나왔고, 그죠? 크게 심하게 안 빠지고 있어. 더갈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분명히 20일 저항을 가볍게 받고 있어요. 어떻게? 자, 돌파는 강하게, 저항은 살살 이렇게 가볍게. 다시 돌파할 땐 강하게, 그렇게 가는 게 좋은 주가의 흐름이에요.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1을 돌파하면서 아래 윗 꼬리 단 도지 정도로 잘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던질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죠? 시장이 밑으로 박살나면, 그리고 22만 6천 깨지면이란 단서 달았습니다, 분명히. 모든 종목들 마찬가지예요. 깨지면이란 단서 달았습니다. 먼저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주도주 군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깨지면 다 던지세요. 깨지면, 시장 깨지고 하면 이 갈라고 빠작빠작 하고 있어. 지금 현대중공업 이런 것도 보면, 그죠? 그러니까 단서 달았습니다. 4분의 1씩 정도, 5%씩만 들고 있고, 그럼 4개면 20% 아닙니까? 현금 80불 딱 들고 있고, 추가 매수하지 말고. 시장 안 좋아. 위험 관리, 먹은 거잘 챙기는데 줄여가시라.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 다시 한번 더 체크하는 의미에서 7번 눌러. 예이야. 아시겠죠? 자, 미국 선물, 그리고 중국 하락하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 저는 또장 마치고 찾아뵙죠. 자, 무료 방송인데 아침 8시 40분부터 1시간 하고요. 장중 스팟, 그리고 장 마치고 오늘의 주식 시황,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어 바이오주 분석 방송. 오늘은 화요일 목요일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기법 강의할 겁니다. 9시에. 그죠? 일요일날 오전 11시.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최강이라고 저는 자신감 갖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모든 알림 종 딸랑딸랑 수신하도록 하시면 유튜브가 안 보낸 거 빼곤 다 갑니다. 그죠? 모든 방송 실시간으로 다 있으니까. 셀트리온도 아까 5일선 넘어가는 그날 사라고 했는지, 21만 천에서 사라고 했는지 들어가서 체크하시고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31만원 매도 이후에 21만 천원에서 들어가서 23만 천원에 매도 2만원 플러스 냈어요. 거의 10%입니다. 좋아요, 슈퍼챗은 닥터K에게 힘이 됩니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 공식 후원 가능하니까 해주시면 힘나겠죠. 광고 4천원 벌고 있습니다. 광고 넣을 때 열중 셧 하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쌍초보 탈출 팁 추천 방송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핵심 필살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낌없이 드리고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죠.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